The air got to it. The air got to it! So let's just forget it. It was, what, a year ago? I know you. I know you. Regardless, I would rather take my chance. To a goddamn volleyball! Wilson! Wilson! Wilson!얼마 전 비빔밥을 먹고 싶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꼬막 비빔밥. 이 맛을 잊지 못해 해물 가득한 아구와 갑오징어가 한자리에 있는 아갑찜을 먹으러 출동! 와, 상호명부터 바다 냄새가 나는 13년 전통 전라도 광주 맛집 해안식! 아따, 오늘 전라도 맛 한번 볼까? 이거 사투리 맞나? 물 한 잔의 위생도 소중히 여긴다는 해안식당. 원래 여긴 360분 미역국이 정말 맛있는 식당. 6시간 동안 푹 끓여 바다의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미역국. 하지만 먹고 감자가 선택한 메뉴 바로 아갑찜 꼬막 비빔밥. 먼저 6시간 끓인 미역국. 와, 국물 보소. 벌써 끝났잖아. 양념된 꼬막을 톱밥에 넣어서 들기름을 살포시 넣고 힘차게 비벼 비벼. 김에 싸서 젓갈에 올리고 한 입. 아우, 역시 이 맛이지. 바다와 먹고가 만난 맛이라고나 할까. 그냥 먹어도 맛있고 계속 들어가네. 점심 메뉴로 딱이네. 드디어 아갑찜 등반. 와, 비주얼이 대박이네. 어우, 빨리 주세요. 워워, 갑오징어 수술 좀 할게요. 갑오징어를 먹기 좋게 수술시키고. 여기 아구는 꼬리 부분만 넣어 살도 많고 뼈도 없다고? 아구 대창도 넣어주는? 와, 아주 좋아. 아갑찜의 매운맛 단계도 4단계까지 있다고 해서 똥꼬 아플까봐 1단계로. 아갑찜 맛있게 먹는 방법은 기름을 넣고 콩나물을 올리고 해물 올리고 생와사비를 약간 바르고 한 입. 캬, 바다가 나를 부르네. 저 바다에 누워. 아기에 생와사비를 올려서 한 입. 여기 바다 없노? 이건 경상도 아니야. 진짜 양념의 깊은 맛과 식감이 장난이 아니네. 야, 역시 전라도 음식은 정답이지. 갑오징어 한 입, 아귀 한 입. 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 아, 왜 이렇게 춘천에 맛집이 많은 거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갑오징어 아귀. 땡큐.